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화를 사랑하는 남자 김주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초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초능력을 믿냐고 물어봤습니다. 안 믿는 분들도 있고 믿는 분들도 있을 거고 대부분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알고 보니까 초능력자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김재원의 초능력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연결된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을 털어봐도 제 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좀 증명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른손을 움직이면은 화면도 움직이고요, 왼손을 위로 올리면은 앞으로 가고, 왼손을 내리면은 뒤로 가고, 그리고 왼손을 위로 튕기면은 구르고, 밑으로 튕기면은 성당을 씁니다. 오른쪽 손을 위로 튕기면은 좌클릭, 내리면은 우클릭이 됩니다. 제 왼손을 주먹을 쥐면은 흑극기,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손을 위로 올리면은, 야, 이렇게 해서 제 초능력 보셨습니까?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 이겁니다. 네, 조그맣게 보이는 이 물건이 제 손을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리모션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조금 놀라웠었나요 여러분들? 자, 오늘 한번 이걸로 데스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시메트라가 된 기분이에요. 시메트라가 된 기분. 그래도 성강 쓰고, 아, 인식이 잘 안 되네요. 잠시만요.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돼 안돼, 맥클이 안 되겠어요. 맥클이 안 되고 윈스턴으로 갑시다. 윈스턴. 오, 약간 에너지 파, 에너지 파, 에너지 파, 에너지 파, 에너지 파. 오, 이런 느낌. 그래도 윈스턴이 그나마 낫다. 잘만 하면 1킬 할 수 있겠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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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을 수 있었는데! 한 2킬이라도 합시다, 2킬. 2킬이라도 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파! 아니! 아, 올라가고! 아, 여기 어디야? 내려 아 진짜. 그만, 여기를 타. 좋아요, 슬슬 이제 몸에 익었습니다. 마치 그 마블 캐릭터 셜록 홈즈 연기했던 그 캐릭터 있죠, 닥터 스트라이커인가. 하아, 도망가. 어, 궁 생겼다. 오케이, 궁 생겼습니다. 일단은 제 장비는, 야 나이스. 계속 한번 활동도 하지 않으면 이 게임에서 경험치를 얻을 수 없대. 열심히 했거든요 저. 야 나 무시하냐 민. 진짜. 아, 장난치용 진짜. 안 되잖아. 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이킬만. 신이 만든 초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키보드랑 마우스가 아닐까요? 우리한테 초능력을 줬어요. 과학이라는 초능력을 줬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 립모션이라는 이렇게 손으로 인식이 되는 저걸로 한번 오버워치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저걸로 또 뭘 할 수 있을지 아시는 분들은 네, 댓글로 써주시면 고맙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써주시면 고맙고,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